106,1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인테크닉스입니다. 파인테크닉스, 은는 동사는 2022년 9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레드 조명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 존속회사 파인테크닉스와 IT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 신설회사 파인엠텍로 인적 분할됨 레드 조명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레드 실내외 조명을 전반적으로 라인업하여 BE그램, BEP 그리고 파인즈를 브랜드로 하는 BEC 시장과 해외 시장의 영업에 주력하고 있음 경기도 안양시의 본점 및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22년 9월 레드 조명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 존속회사 주 파인테크닉스와 IT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 신설회사 주 파인엠텍 가칭 로 인적 분할하였음 대시 주요 제품은 기존 형광등 대체형 면조명 / 레드 형광등과 레드 주차 등 백열등 / 할로겐 대체형 레드 타올라이트, 고천정 등, 레드 가로등 / 보안 등, 레드 투광 등 등이 있음 대시 동사는 공공기관이나 건설사, 아파트 조합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파인즈 브랜드를 통해 BEC로 시장을 확대하였음 재무 대시 조명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및 건설사향 레드 조명의 수요 증가로 인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확대 대시 원가 구조 저하에도 판매 수수료 감소 등의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종속기업 처분이익 발생 및 중단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 크게 상승 대시 해외시장 확대가 기대되나 공공기관향 레드 조명의 보급률 상승, 국내 건설 투자 감소세 및 아파트 입주 물량 축소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파인테크닉스의 시가 총액은 35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인테크닉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487위입니다. 파인테크닉스의 상장 주식 수는 1592만 3057주입니다. 파인테크닉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인테크닉스의 퍼은 0.3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0.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0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5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07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0배, 5,5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1번지억 원, 28억 원, 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3번지억 원, 535억 원, 2,514억 원입니다. 파인테크닉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6번지 90%이고 유보율은 3,406.2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46-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5.06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 더하기 0.22% 쌓인 상승